휴식기 직전 엄청난 페이스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두 팀. 한 팀은 무패 행진 제동 이후 다시 연승 행진과 함께 선두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한 팀은 무패 행진의 제동에 걸려 상위권 도약을 위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 성환, 박우정, 황진산, 공용훈, 김성주, 정지용, 김효기, 샌디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임채문, 인준현, 김예담, 김태휘, 조한, 김영준, 김영욱, 노영훈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양팀의 23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포천, 오른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높습니다. 뒤쪽 아크 정면 비어 있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버텨냈습니다. 샌디가 갑니다. 가운데 내줍니다. 버텨주면서 슛! 아! 막힙니다. 정면으로 향했던 슈팅. 직접 찰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김태현 슈팅! 씁니다. 김효기입니다. 김효기. 김효기 슈팅! 벗어납니다. 아, 지금 김효기가 타이밍을 보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굴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황진산의 정말 날카로웠던 패스. 아, 여기에서 김정민 골키퍼의 손에 닿았군요. 있습니다. 앞쪽 공간 조금 길었는데요. 스피드 경쟁. 아, 자, 애매하게 떨어집니다. 슛!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스코어 1-0입니다. 김태휘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아, 김영욱 선수의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 박우정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김태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김태휘입니다. 스코어 1-0. 포천시민축구단의 김태희 선수의 선제 득점으로 앞서가는 포천이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포천입니다. 빠르게 연결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헤더! 이는 포천의 공격. 그대로 붙여줍니다. 날카롭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아, 결정적인 헤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김영욱 선수입니다. 지금 완벽했던 크로스였거든요. 네, 김영욱 선수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예담의 엄청난 크로스 궤적. 하지만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카드 누적이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좋아요. 갑니다. 들어갑니다. 김성주, 샌디,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정교한 슈팅을 가져갔던 장영기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김정민 골키퍼의 선방. 지금 샌디가 떨궈준 이후에 조동건이 잘 내줬거든요. 흔듭니다. 내줍니다. 연결됩니다. 흘려줍니다. 장영기. 장영기 슈팅! 아하! 안쪽으로 태클 이어집니다. 박준태입니다. 박준태. 오른쪽 공간 내줍니다. 장영기 꺾었습니다. 장영기 슛! 들어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만회 득점을 기록하는 화성FC입니다. 스코어 1-1 따라붙는 점수. 결국 장용기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굴절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포천의 승리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